칠하기 전에 스키지 선을 좀 지워주세요. 지워도 다 보이죠? 오늘은 붓질하는 법을 설명을 할게요. 붓을 쓰는 요령. 일단 머리가 좀 크니까 12호 붓이 좋겠다, 그죠? 처음 바를 때는 주조색을 쓰세요. 주류를 이루는 색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틴트와 원색을 잘 조합해서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팔레트 안에서. 빛이 이쪽에서 와요, 그죠? 사람이 여기 머리털이 별로 없으니까 머리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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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때, 그리고 들어갈 때. 뺄 때. 뺄 때와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주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해돼요? 들어갈 때. 또 돌렸죠? 원초적인 붓. 항상 마음을 나는 원초적으로 그리겠다. 어떤 붓질하는 데 규칙이 있으면 안 돼요. 규칙을 만들면 안 돼요. 눈을 따라가면 돼요. 붓은. 그죠? 손은. 네, 눈을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갈 때특 들어가지 말고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모양과 함께. 나올 때. 알았죠? 예. 나올 때. 같은 선상, 같은 선상, 같은 선상인 거 알죠? 예. 아직도 물감, 물 봐요. 물 많죠? 이렇게, 그죠? 지금 내가 고개를 돌리나요? 네, 이미지하고 이 그림하고 눈만 돌려주세요. 같은 선상이죠? 꾹 눌리면 물동이 요렇게 있으니 여기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붓끝으로 형태 요렇게 봐주시고. 또 돌렸죠. 붓고 쓰려고 돌린 거예요. 붓고 쓰려고. 물이 이제 거의 말라가요. 좀. 같은 선상이죠, 그죠? 돌리고, 붓고 쓰려고. 살포시 들어가줘야 돼요. 네. 살포시 끝내줘야 돼요. 눈썹 중에 여기는 좀 어둡죠? 네.
요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같은 선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름도 밝은 데는 조금 밝게 그려주시고, 그죠? 예, 어둠으로 갈수록 조금 진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주름이 큰 덩어리에 흡수되게 그려주세요. 네, 머리 밑에는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발라도 돼요. 쓸고 내려와서 비슷한 톤을 찾아다녀야 돼요. 수염이 있어도 밑에 구조를 다 그려주세요. 네, 여기 같은 선상 맞죠? 턱 모양 반드시 잡아주시고, 그죠? 네, 넓은 면은 붓등으로 쭉쭉 그려주세요. 네. 귀 그릴 때는 마음도 뒤로 가세요. 그러면 뭔가 뒤에 있는 느낌으로 손을 많이 안 대고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그죠? 비교하겠죠? 응. 무게를 관자놀이.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기는 아이고 해. 뭔가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모양을 그려줬지만, 그죠? 어둡고, 다시 여기는 좀 밝죠. 여기는 여기까지는, 그죠? 예, 여기를 한번 칠해 놓아야 될것 같아요. 물을 많이 썼죠? 그래야지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붓으로. 하지만 물동이 지저분하진 않죠. 다 쓸어 내렸기 때문에. 쓸어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발라 놓으세요. 붓을 잘 돌려야 돼요, 결대로. 이렇게요. 알았어요? 내 붓은 원초적이다. 보이는 대로 손이 따라갈 거다라는 각오를 해주세요. 여기 틴트 한번 돌아줄게요. 여기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볼따구, 그 다음에 이쪽이죠. 교근 쪽, 그죠? 관자놀이 교근 쪽, 그 다음에 귀죠. 이렇게 단계별로 뒤로 가죠. 머리도 뭐 같이 발라주세요. 쓸어내리고. 여기 남겨둔 이유가 틴트 좀 발라주려고 남겨놨어요. 모가지도 같이. 이게 돌아가는 같은 선상의 면이죠. 그죠? 구가재근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네요. 네, 그리면서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의 특징을 뭐 혼잣말 해도 돼요. 발달됐네. 그죠? 네. 특징은 그 뼈와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바뀌죠.
여기 어두운 부분이죠? 강한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약간 머리 같은 거좀 칠하면서 살짝 간을 보세요. 예. 얼마큼 진한지, 그죠? 예. 예, 여기 같은 선상이에요. 맞죠? 예. 같이 돌릴까요? 요런 데는 보통으로 그렸으니까 되게 경계지진 않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경계지지 않게. 맞죠? 계속 같은 선상에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걸고 내려와서 모양 만들고. 내려왔죠. 독도 여기서 한번 가게가 또 한번 변화를 찾으면서 그죠? 변화를 찾으면서 잡고 앞에 목표 봐주고. 이쪽에 그림자,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죠? 이쪽에 그림자 생기죠? 이쪽 두께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는 붓등, 그죠? 붓구출 형태 봐주고, 붓등으로 경계 안 남게 최대한, 좀 넉넉하게. 이 물감 남았을 때 머리 있죠? 외곽에 있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한 걸로, 그죠? 이렇게 빼주고, 술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을 보죠. 예, 그러면 시간 안에 많이 그려야 돼요. 그죠? 잘 그려야 돼요. 많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양이 아니라 질적인 양이요. 질이 우수한 양이요. 예.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이만큼 그릴 수 있으면 시간 안에 그만큼 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못 그리고 나왔다 하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빨리 잘 그리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겠나요? 지금 내가 이 진한 거 있잖아요? 지금 진한 거, 이 붓이 한 붓을 이만큼 그렸어요. 맞죠? 습관을 만들지 마세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모양이 있지만, 안에 있는 큰 구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도 시야잖아요. 그죠?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붓을 잘 돌려야 돼요. 붓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필력이죠. 그죠? 네. 그두 가지. 시야가 넓고 붓을 잘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거를 시간 내에 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동안 어색한 부분이 없죠. 네. 어색하다고 하면은 톤이 연결이 안 되고 끊기고, 뭔가 같이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밝아지고 갑자기 진해지고 이런 게 없죠. 예. 자, 빨리 많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조건은 시야가 넓고, 붓을 잘 써야 돼요.
그두 가지, 그죠? 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먹을까요? 여기 어두운 부분, 여기는 튀어나왔고, 어두운 흐름이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코타고 입타고, 그죠? 여긴 튀어나왔고, 점점 입볼따기, 그리고 옆면,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어둠 안을 또 약간 틴트를 써서 채도를 좀 떨어뜨리는 터치를 써볼게요. 이거 보니까 뭔가 개념이 정리가 되죠. 붓을 잘 써야 돼요. 근데 붓잘 쓰는 거 보면은 붓을 잘쓸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같이 돌려주세요. 머리털부터. 알았죠? 넓은 면은 붓등으로 그려주세요. 붓등으로. 머리하고 이마의 경계 부분 살짝 표시해주면서 해주세요. 붓 끝으로. 알았죠? 그리고 같이 바르고, 같이 바르고 또 표시해주고. 섞이면 약간 표시해주면서 하면 되죠. 뭐, 그죠? 약간 표시해주면서. 아, 이게 끝이 아님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끝이 아님을. 이 볼따기가 끝이 아님을. 이런 거 같이 발라주세요. 어깨, 예. 끝이 아님을. 이 색으로 또 수염 색깔 또 이렇게 갈수 있겠다, 그죠? 수염도. 당연히 이 구조 위에 같이 움직이는 수염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점도 있네요. 그죠? 어둠을 같이 밀어도 약간 형태가 너무 섞여버린 부분을 그 다음에 자기 잘못 그릴 것 같으면은 또한번 와서 이게 좀 그려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손상은 항상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눈알도 한번 밀어주세요. 눈알은 들어가라 해주세요. 붙이지 마세요. 들어가라. 이마에 이 주름이 뒤에서 봤을 때큰 덩어리에 묻어갔나요? 아니면 따로 노나요? 묻어가야 되죠. 여기 또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잘 보이죠? 같은 선상을 함께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살짝 이쪽에서 약간 돌아선 면이니까 여긴 좀 어둡죠. 그죠? 예. 이제 완전 해석됐죠. 이거를 자기 혼자 다 해석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 오케이. 그죠? 그 다음 내가 어디 칠할까요? 머리카락을 지금 발라도 되고,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 여기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귀를 포함해서 여기 돌아가 있는 면,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볼,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는 면,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면, 그죠? 코랑 입이랑, 그리고 올라온 면, 그리고 내려가는 면, 또 볼, 그리고 또 돌아가는 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채도를 높여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걸 하는 이유는 붓쓰는 법 있잖아요. 아까 빨리 그리고 잘 그리기 위한 조건, 붓쓰는 거. 돌렸죠? 끌고 내려오죠? 들어갈 때, 나올 때, 그죠? 넓은 면. 그리고 또 붓끝으로 모양 정리. 좀더 빠르게. 붓잘 써야 돼요. 멋있게. 알았죠? 네. 튀어나오죠. 여기랑 여기 눈두덩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써도 되겠죠. 그죠? 예. 입술도 그죠? 입술도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어둠 안에 좀 들어가도 돼요. 물감이. 영역을 딱딱 나눌 수는 없잖아요. 튀어나오죠. 여기도 좀 쓸까요? 더 되겠죠. 눈은 점막 요런데 붉은색이 핑크 요런 거를 딱 그려야지 이게 눈이 살아나요. 예, 네, 부리부리하게. 주름을 그려도 한 방에 찍찍 긋지 말고 주름도 당연히 이 세월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한 방에 주름이 뻑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는 이런 이제 두께나 이런 데 변화가 완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한 방에 찍 긋지 말고 직선으로. 알았죠? 예. 네. 잘 빼고요. 모든 두께의 변화를 찾아주세요. 알았죠? 단순해지면 안 돼요. 네. 모든 두께의 변화. 한 붓이 한 붓이 들어갈 때마다 끊겨 있는 느낌이 들면 안 돼. 지금 다 연결됐어요. 그한붓한붓 들어가서 밀도가 좀 쌓이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또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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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과제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머리 그리고 싶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빨리 들어갈수록 과제가 많이 생기죠.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림에서. 그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부분.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은 더 많이 그리게 되고 빨리 그리게 되고 보게 되고 그죠? 자, 앞머리부터 그려주세요. 얘도 관찰해서 그리세요. 머리 모양. 근데 원기둥 천지다 그죠? 동글동글한 이 곱슬머리 원기둥 천지다 그죠? 자, 이것도 이 방향을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통 이제 이쪽 방향은 좀 친하죠. 그죠? 이쪽 방향은 친해요. 근데 이렇게도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원기둥이 요래 돌아가고 요래 돌아가네요. 그죠? 요래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죠. 이렇게 뺑. 그죠? 네. 그러면 큰 구조는 요래 생긴 거죠. 그죠? 네, 그걸 인식해 주세요. 맨 뒤로 갔어요. 그죠? 머리는 필력을 보여주세요. 예. 필력을 싹 빼주세요. 싹. 그죠? 예. 얘도 마찬가지 나올 때 요렇게 나오고, 그죠? 예.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알았죠? 예. 원기둥 천지. 요렇게도 바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 외곽이 아니물. 그죠? 외곽은 외곽이 아니물이에요. 끝이 아니물. 끝이 아니물. 그래서 다치면 안 돼요. 다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 여기가 외곽이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다 알고 있죠. 예, 일부러 붓등을 써요. 해봐요. 붓등 쓰면 삽목이 나와요. 예, 녹목, 중목, 단목. 그죠? 삽목이 나와요. 해봐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녹목이죠? 중목이죠? 끝에는 단목. 그죠? 아, 여기 이마하고 머리하고 경계를 어떻게 돼요? 또렷하게 하지 마세요. 배도 머리털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기는 좀 경계가 질수 있죠. 여기는요. 경계 지지 않게 하고 여기가 열려야 되죠. 끝이 열리려면 끝까지 그리라고 그랬죠. 보이는 거 끝까지 그리면 열리죠. 그죠? 여기 원기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기둥. 여기 원기둥. 그죠? 조그만 원기둥인데 지금 만들 거예요. 지금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얘도 원기둥이죠. 같은 선상 지나고 뒤로 간다. 그죠? 예. 그래서 붓등은 단목이 나와요. 맞죠? 예. 여기 붓끝은 녹목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는 좀 녹목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단목이 나와요. 맞죠? 이렇게 하면 단목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약간 경계를 좀 이렇게 표시해 놔요. 네. 자, 이 남은 붓으로 눈썹 여기 밑에 그죠? 어두운 부분 그죠? 여기 밑에. 아까 얘기했지만 눈썹이 뭐한 방에 나와요? 길어지나요? 모든 자연문들은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큰거 들어가고 변화를 찾는 거죠, 그죠? 아, 여기 수정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 카리스마 있는 이 눈을 그려야 돼요. 그냥 이런 것도 어둠도 당연히 두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한 방에 알았죠? 쫙 긋지 말고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는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두께 변화를 찾아주세요. 콧구멍도 더 어두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 내려올수록 열리겠죠? 구멍. 구멍이잖아요. 그죠? 뭔가 여기는 좀 기점을 만들고 싶죠? 이게 빠지게. 그죠? 이렇게 머리털을 바르니까 또 피부가 엄청 약해졌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드로잉 붓질로 합시다. 알았죠? 이 분홍색 옷만 한번 그릴게요. 자, 주름이. 여기 직선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름이 다 곡선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한. 여기 좀 일단 튀어나왔으니까 일단 좀 지금 남긴 거예요. 알았죠? 한번더 덮어줘도 돼요. 빼주세요. 이게
그냥 모양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냥 막 칼터치 이렇게 막 쓰지 말라고. 모양대로 그러면 여기 모양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대로 사라졌죠 지금 뒤로. 출렁출렁 거리면 출렁출렁 거리고 여기 돌려서 빼주고 알았죠? 빼주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여기 그리면 되는데, 급해 보이고, 막 손 떨고, 칠하기 전에. 그래서 고칠 수 있어? 그 손 떠는 동안에 관찰을 하란 말이야. 관찰을 안 하고, 관찰을 더디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만 막 찾는 동안에 관찰 안 하고 어떻게 앉아라? 이렇게 해보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 관찰한 터치를 쓰지 않고 관찰한 터치를 쓰면은 침착하게 관찰한 대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여기 이렇게 망했다. 씨. 이게 이게 아닌데 여기다 할 거야. 제일 밝은 데다가 해버렸다. 침착하게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리듬을 자기가 리듬을 한번 타봐. 알았지? 일단 모가지를 돌리면 안 돼. 관찰할 때 보고 그릴 때 목을 돌리면 안 돼. 눈알만 돌려야 돼. 눈알만.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터치 써도 되긴 해. 그지? 이렇게. 그지?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거는 양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구조.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구조 알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걸 한두 터치로 할 수가 없지. 자, 이제 드로잉 붓질로 묘사할게요. 이목구비부터 무조건 해주세요. 이목구비 소리인데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이목구비 어색한가? 이목구비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딱 찍고 그죠? 네,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해서 된다는 거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림이. 그죠? 계속 연습하다가 끝까지 되게 하면서 대학 가게 되겠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이게 한 면이죠. 이거 예, 한 면이죠. 예. 이런 것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그죠? 요렇게 돌아가는 게 먼저잖아요. 예, 요런 거는 작은 구조잖아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드로잉 붓질은 작은 구조와 큰 구조를 같이 봐주면서 그 묘사하는 거죠. 예, 묘사라고 해서 작은 구조만 바글바글 파는 게 아니라 이 드로잉 붓질은 큰 구조를 같이 읽어주기에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제 큰 구조하고 작은 구조는 약간 반대 방향이죠.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녁 안 먹었더니 지금 약간 숨에 힘이 없어. 밥 많이 먹어야 돼. 일찍 다이어트 한다는 건데 다 다이어트 성공한 거 못 봐서 요요 와서 더 돼지 되고 요요 와서 더 돼지 되고 뭔가 개개개개 하면서 눈썹 위에 바로 밝아지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야채는 정상하고 다이어트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치킨을 또 보는데 쓰레기 있다 저한테 너는 치킨데이가 뭐냐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날 하대. 국수 좋아해서 그 다음날도 치킨데이가 엄청 행복해 보여. 근데 결국 그 야채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살이 금방 빠져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요것도 같은 선상이죠. 그죠?
여기 제일 밝은 데가 또 밝네요. 보여요? 미간? 그러다가 다시 요것도 이렇게 돌려줘야겠네요. 손이 떨려도 오히려 더 이런 주름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요 안에서도 엄청 돌려주죠, 그죠? 예. 여기는 근육으로 쌓여 있고, 여기 코끝에는 이제 그 연골이긴 하지만 뼈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뼈는 좀 모서리를 잡아주세요. 동그랗게 하지 말고. 물론 근육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도 모양도 그리면서 가치도 덮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샥! 뒤로 빠져야 되니까. 한분 나오면 여기저기, 그죠? 움직여야겠다. 이미 아까 나팔이래. 물붙 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파악을 해 놨어요. 그죠? 파악을 해 놔서 비슷한 톤들을 지금 저장해 놨죠. 머릿속에. 그죠? 붓이 멈추지 않죠. 계속 그리죠. 계속 비슷한 속도대로 계속 연결해서 그리죠.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죠. 아까 이제 빨리 많이 그리는 거 질적인 내용, 질적인 양,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게 빨리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톤과 정확한 구조를 빨리 찾는 거 있잖아요. 빨리 찾아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 그게 빨리 그리는 거예요.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야 넓은 거. 부리부리하죠.